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월드 뷰티엔즈와 대흥동 교동 종교협의회 해 돋는 마을이 사랑의 독거어르신 효도잔치를 진행했습니다. 월드 뷰티엔즈 최애스더 회장은 효도잔치를 통해 어르신들이 외로움과 우울증을 이겨내 용기를 갖고 사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주교회가 서울신학대학교에 생활관 리모델링 건축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전주교회 김철호 목사는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신대 황덕형 총장은 보내주신 기도와 후원이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서울 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내년 새학기부터 야간 과정을 운영합니다. 학교 측은 학령 인구 감소에도 직장을 다니면서 신학을 공부하려는 사명자가 늘고 있다며 야간 신학대학원 개설을 통해 많은 사람이 더 젊은 나이에 목회자의 길을 준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봉사단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위한 심리상담 비상전화를 운영합니다. 비상전화는 심리상담 전문가이자 한교봉 전문위원인 안문기 목사가 맡았습니다. 한교봉은 유가족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은 한국교회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